밀크 시설입니다. 밀크 시설은 간 기능 개선, 건강 기능 식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많은 남성분들이 보통 사모님들께서 건강 기능 식품을 먹어보라고 챙겨주지만 나 이런 거 필요 없어라고 잘 안 드셔요. 그런데 40대 후반쯤 되고 나면 스스로 혼자서 약국에 가서 증상을 얘기하고 꼭 챙겨서 드시는 약이 있어요. 예전에는요, 제가 밤새 술을 마셔도 아침에 걷더니 일어나서 회사에 출근했는데 요즘은 제가 제 몸 같지가 않아요. 저녁에 조금만 가음하면 아침에 못 일어나고 또 왜 이렇게 피곤한지요 이러면서 약국에 가서 증상을 얘기를 하면 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 줘요. 그러면 그것을 스스로 찾아서 이렇게 복용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바로 이 밀크 시설입니다. 약이 아니라 건강기능 식품입니다. 밀크 시설은 엉겅퀴과에 속하는 국화 종류의 식물 성분인데요. 이 밀크 시설 안에 들어있는 실리마린이라는 이 성분이 우리 간 기능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요. 또 활성산소로 인한 이게 치명적인 간에 아주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밀크 시설입니다.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 있는 이 밀크 시설에는 홍경천이 같이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. 홍경천은 저기 우리나라 백두산 산 꼭대기에 바이틈 속에서 자라는 그 풀에 속하는 게 바로 이 홍경천인데요. 이 홍경천이 하는 역할은 현대인들이 아주 많이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피로가 쌓이는 여기에 대해서 개선을 시켜주는 것이 바로 홍경천입니다. 그래서 우리 애터미에서 나오는 홍경천 밀크 시설이 간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. 이 간이라는 장기는 우리 인체의 몸 안에서 가장 무거운 장기입니다.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kg에서 1.5kg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요. 간이 부은 사람은 한 1.5kg 정도가 되겠죠. 오늘 제가 이렇게 제품 강의를 하면서 간이 좀 쪼그라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kg 정도의 무게가 나가는데 이 간은요, 특징이 소통을 하지 않아요. 보통 속이 쓰리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찰을 해보면 검진을 받아보면 위장, 위궤양 또는 뭐 이렇게 그 뭐 역류성 식도염 이렇게 진단을 받을 수가 있는데 간은 말을 안 해요. 70%가 손상이 되어도 절대로 알리지 않아. 그런데 70% 이상 손상이 되어서 자각 증세를 가지고 병원에 찾아가면 거의 간암 말기 또 간경화 말기로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간이 가진 특성이에요. 그래서 이 간은 건강할 때 지켜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을 꾸준하게 복용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. 이 밀크 시설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효과가 하나 있어요. 꾸준하게 드시면 조금 빠른 사람은 한 일주일 정도 아니면 조금 무리이신 분은 한 달이나 보름 정도 드시면 모두가 효과를 보는 것이 있어요. 아침이 되면 눈이 딱 떠져요. 저절로. 제가 아침잠이 굉장히 많거든요. 아침에 잘 못 일어나요. 그래서 저녁에는 새벽까지도 있어도 괜찮지만 아침에 못 일어나서 저희 남편이 지각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고 저도 일을 할 때 지각하는 때가 종종 있었는데 이 밀크 시스를 꾸준하게 먹고 나니까 저녁에 몇 시에 자든 상관없이 아침이 되면 저절로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. 제가 알람을 맞춰놓고 자는데 예전에는 알람을 8개, 9개, 10개를 맞춰놔도 못 일어났던 제가 이제는 알람이 채 울리기도 전에 자동으로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. 이 효과는 모든 사람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것이 가격이 두 달치에 27,500원이기 때문에 피곤한 온 가족이 같이 드시면 아주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밀크 시설입니다. 그래서